이번 주제는 국내 주요 택배사 매출입니다. 9위는 2023년 매출 5,175억 원의 페덱스 코리아입니다. 8위는 6,402억 원의 우체국 택배, 7위는 6,654억 원의 GS네트웍스, 6위는 6,870억 원의 DHL 코리아, 5위는 7,111억 원의 로젠, 4위는 1조 3,828억 원의 한진 택배, 3위는 1조 4,135억 원의 롯데 택배, 2위는 2조 6,216억 원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1위는 3조 7,226억 원의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입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택배사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은 택배사업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한진과 롯데가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06년, 롯데택배가 한진택배를 추월하며 매출 1위에 오릅니다. 2008년에 대한통운이 택배 매출 1위에 오릅니다.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빅3는 국내 택배 시장을 장악하며 독보적인 지위에 오릅니다. 2014년 CJ대한통운은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2020년 새로운 택배업계의 강자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쿠팡은 유통에 이어 물류 부문, 특히 택배에서도 로켓 성장을 보이며 업계 2위까지 오릅니다.